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BJ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오늘 이제 패치를 했거든요. 카트라이더 패치를 하면서 오늘 나온 아이템이 바로 네오의 신상 카트 넘버5입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께서 굳이 네오 신상 카트 넘버5를 물론 사서 차를 뽑는 것도 좋겠지만 안 사고 깔 수가 있습니다. 바로 퀘스트입니다. 퀘스트에서 여러분들 하시면은 일단 1단계에서는 네오의 보급 카트 넘버5 보급 카트 5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버 2단계에서는 신상 카트 넘버5를 한 개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신상 카트 넘버5를 3개를 줘요. 그러면 총 다해서 보급 카트 5 1개, 신상 카트 1개, 신상 카트 3개니까 보급 카트 1개에다가 신상 카트 총 4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먼저 일단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네오 브로디와의 승부 1단계 한번 대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굳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도전하기 바로 출발. 이거 굳이 뭐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브로디랑 그냥 한번 대결해가지고 2분 36초거든요 일단 1단계가. 1단계 뭐 일단은 뭐 이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뭐 부딪히고 해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 끙끙이 제기 졸라게 못하거든요. 왠지 아세요? 바로 카트라이더 운영자분께서 달린 주행을 그대로 만든 퀘스트이기 때문에 정말 못해요. 그냥 뭐 부스 안 쓰고 가도 이렇게 이기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은 시간상 빨리 깨겠습니다. 좋아 좋아. 와, 근데 이 트랙 진짜 한카에서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중카나 대만 카트에서 좀 많이 했었는데 한카에서 이 트랙은 정말 오랜만에 하네요. 이제 앞으로 그 X엔진의 세이버 X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근데 카트라이더가 진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여러분들 남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상점 복구입니다. 이제 상점 복구만 되면 뭐 거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1단계 클리어 했고요. 2단계 도전. 2단계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설마 틀이 똑같은 건 아니지. 숨바꼭질 맵이군. 3단계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그래도 잘 달릴 것 같은데, 왠지 김택한 예상은. 자, 일단 처음에는 보통 인코스로 가야 되는데 저기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지름길 안 타는 게 낫습니다. 그 인코스를 안 타는 게 나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달려주시고 부딪히지만 않고 달려도 충분히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3단계 팩토리 미안성 우역이라고? 뭐래? 그럼 팩토리 미안성 우역 6단 부스터 하면서 마무리해야겠다. 슈 승부. 일단 시간이 1분 40 아직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1분 35초 정도 남겠다. 37초. 1분 37초가 남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뭐 물 한 잔 마시고 출발해도, 예, 물 한 잔 마시고 출발을 해도 깰 수 있습니다. 인정. 아, 아이템 받아가지고 까봐야지. 바로 무슨 아이템 줄지도 궁금하네. 유비들을 위한 이벤트 같은데 이건, 이라면서 시청자분께서. 그쵸, 뭐 신규 유저분들 또는 우리 신규 라이더분들께, 또는 기존 라이더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런 이벤트가 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퀘스트 이벤트. 자, 2단계 클리어했고 이제 3단계 빠르게 클리어해보겠습니다. 브로디와의 대결 마지막 3단계 팩토리 면소 5역인데 이거 뭐 1분 51초면 진짜 연습 카트로도 깨요. 이거는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요, 연습 카트로도 이거 깰 수 있는 미션입니다. 차가 이거 이온X로 고정이 돼 있네요. 그리고 속도는 지금 보니까 빠른 채널 같아요. 빠른 채널, 그쵸? 구성은 굉장히 낮춰요. 우리 초보분들을 위해서 넥슨의 배력. 자, 깔끔하게 입단 부스트 하면서 마무리해야겠다. 아, 그래, 이온을 못하시는 분들한테 체험할 수 있게 해주네. 좋네. 막말로 그 뭐냐, 저기 뭐 어디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예, 차를 사더라도 시승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 시승 좋네. 이거 이온, 이온 시승하기. 자, 1단 시르르, 2단 시르르, 3단 시르르 찍, 4단 어우, 와, 이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아직 3초가 남았어. 5단 슈르르, 6단 3, 2, 1 마무리. 됐나요? 맞나요? 좋아요? 생기 살아있는 최고 1등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우리 유튜브 팬분들께 바칩니다. 띠뿅. 땅땅맨 최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클리어를 했고요. 이제 마이룸에서 보상함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갓 보석 5개랑 네오 보그 카트 1개, 그리고 신상 카트 1개, 신상 카트 3개, 총 아이템 여러가지 많이 받았고요. 자, 일단 획득한 보그 카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홍룡구, 배가 구 뭐 이런 거 주는 것 같고요. 일단 보그 카트 하나 있는 거 까도록 할게요. 스플릿윈드 9 나왔고, 패스. 뭐 재료를 쓰면 될 것 같고, 신상에서는 와, 엑센지, 아, 빗자루 부덱스는 없네. 부덱스는 안 뜨죠 여기서. 아깝네요. 자, 4개 있는 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이랑 붓은 없네. 여기 근데 제노구는 있으니까 제노구 뽑으면 되겠다. 헷카니가 제노구 없거든요. 스톤구, 와, 멘티스도 뜨네. 이것도 개이득이네. 근데 이거 굳이 여러분들 살 필요 없어. 합성 돌리는 게 개득입니다 지금. 차저구, 아, 까비. 마지막 4번 까비. 이렇게 해서, 어, 비행기 뜨네요. 국제성 X.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퀘스트 안 하신 분들, 이거 기간이 2018년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퀘스트 안 하신 분들, 아, 12월 12일까지네요. 쏘리.
자, 2018년 12월 12일까지 11시 59분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빨리 퀘스트 완성 완료하셔가지고 아이템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슈루룩.